요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목포에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또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 코로나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런 현상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큰 고통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신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또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그런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끊임없이 고통을 가해다주는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같은 그런 것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이제 이 갑상선을 제거하고 호르몬 분비가 안 돼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구강 장열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병원에 가서 뭐 어디 대학병원 이런 데 그걸 이 증후군이라는 건 고치질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혀가 따갑고 열이 나고 해서 10년 동안 김치를 못 먹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막 초단위로 고통을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런 막 끊임없이 어떤 오는 쉴새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 고난 또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를 당해서 불의에 의치 못한 그 사고 때문에 또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공중에 우리가 생각할 땐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게 그냥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심술쟁이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인가? 아니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도록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 거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야, 너 고생 좀 해. 너 고통 좀 겪어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첫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고 뭐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신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의학으로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 비로소 우리는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전도를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돼? 왜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라는구나.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 그 전에는 내 인생에 찾아온 이런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불행이요 저주며 그냥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고난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진짜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거의가 다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공허함을 느끼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삶의 문제나 고난도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지만은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니 욥도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는데 이걸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환난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때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막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나오고, 처음에 여의도로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뭐 70년대니까 가난할 때니까 엄청나게 새벽 기도를 나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살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를 더 훨씬 안 나오게 되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몸부림치고 막 의지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니 거기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요. 굉장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걸 이기지 못해. 지금 내가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더 큰 환란이나 핍박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66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받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환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축해 놓으면은 666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고난을 이제 겪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여인이, 어머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가 낳아가지고 태에서 낳아가지고 젖먹인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엄마들은 비정해가지고 자기 태에서 낳고 자기가 젖먹인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돼?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이죠. 이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해. 이런 서로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친구 간의 이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어머니의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을 뭐라고 하면 스톨게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가장 높고 지고한 그런 사랑이죠. 큰 사랑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신데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이 다 바르게 성장하고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아니 키우면서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요. 이거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타일룸이나 야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런 나중에는 혼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서 이 녀석을 이제 매를 때립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세상 길로,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타락의 길이야,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돌이키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문제로, 이런 걸 통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이런 문제가 오구나, 그걸 딱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침체했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못된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지 잘되라고 혼내고 때리면요, 왜 때려? 왜 때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반항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의 품에서 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 잘되라고, 너 영원히 잘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징계가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사생자든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분명히 혼을 내고 징계를 하죠. 남의 자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에도 징계 안 할 때는 언제예요? 아무리 말해도 혼을 내도 안 들을 때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근데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비둬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유기한다는 거예요. 유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 죄를 짓든지 말든지 이제 하나님 관심에 밖에, 관심 밖으로 나가버린 이런 인생은 여러분 불쌍한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이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재난을 줘요. 그들에게 막 기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한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 블레셋, 미디안,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죠. 그래야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그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전도자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겠기에.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반대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쓰러운 대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지중해 큰 태풍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요나가 탄 배를 막 흔들어가지고 결국에 제비를 뽑아가는 게 요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버렸더니 물고기가 삼켰네. 거기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물고기 배속에 있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땅에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섬기다 보면 어려움,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모압이라는 데로 갔어. 그럼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자기 두 딸과 술 먹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모압 나라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 이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 안에 살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생활하다가 주님 떠나 세상으로 가면 잘 되겠어요? 이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가 어떻게 되네? 거기서 남편이 죽었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먹이면 안 되는데 두 아들을 또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한 집에 과부만 셋 남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회개하고 어디로 와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막 사람들이 아니 나오미가 아니냐 막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라는 말은 뭐냐? 희락이란 기쁨이란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오미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 마라. 마라는 뭐야? 고통, 쓰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어버렸으니 고통스럽고 쓰라린 거죠. 근데 회개하고 이 언약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안 믿는 자들과 어울려 살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세상 가면 절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었더니 아버지 집을 떠나져가지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먼 나라로.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서 허랑방탕으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다가 돈 다 떨어지는데 거기 흉년 들었으니까 어때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지음 열매 먹는데 배고파 죽을 지경.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낯짝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막에서 돼지 치다가 돌아온 그 냄새난 놈을 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난이 없으면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왔을 때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래.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그래.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살았대요.
근데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 돌아와, 근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그것이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확성기라는 거 크게 들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먼저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쓰시기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옛날에 행남사 한전자기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진흙을 갖다가 그릇을 만들려면 퍼와요. 그럼 그 안에가 돌멩이도 들고 불순물이 많이 들었어. 그럼 이걸 다 두드러 깨가지고 진흙이어서 싹 이게 농로 위에 돌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야 이것이 이제 그릇이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이런 불순물 같은 거, 이 그대로 쓸 수 없는, 그릇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고난의 방망이로, 시련의 방망이로, 환난의 방망이, 질병의 어떤 도가니, 이런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직도 이 세상적인 거 찌꺼기, 그리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내 어떤 그런 혈기와 자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탁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뜨리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막 질병으로 깨지고 고난으로 깨지고 이런 문제로 깨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불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기로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아, 하나님 방법보다는 자기 방법이 더 앞서버려요. 인간적인 수상과 겉모술수 이런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도 안 깨져요.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나타납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죽도록 씨름하다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사자한테 맞아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로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과정, 변화의 과정이 거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거라 했지만 바로 왕으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며 깨지고 변화되고 성장해가지고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연단했다고 하나님께 말씀해요. 그러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고난을 통과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고난의 이 풀무불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시 여러분 그 된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의 그런 삶 속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만심, 여러분의 똑똑함,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 결함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로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는 편지인데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삼층천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막 천국에 올라갔는데 엄청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랬으면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도와 우리 그 어떤 다른 열두 사도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도 뭐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 올라올만 한 하버드 같은 데 나온 사람이잖아요. 또 가문이 또 명문가 사울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 학벌이 좋죠. 가문이 좋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이 대단하죠. 당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 하는 말밖에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때는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지만 그때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아주 뛰어난. 근데 거기다 영적인 체험까지 했으니 얼마나 잘 이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에다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고.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죠?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근데 이 가시가 이런 손이나 이런 손톱 밑에나 어디 이런 조그만 게 눈에 잘 보이더라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니 가시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 가시를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안 좋아서 자기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 주고 싶어 해서 자기 바울을 통해 구원 받으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은 간질병이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질병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설교하다 갑자기 눈이 확 이렇게 뒤집어지더니 거품을 얻고 푹 쓰러져 버려요. 그랬다가 아니 설교하다 목사가 쓰러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좀 이따 다시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뭐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손수건만 얹어도 다 병이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다 귀신이 떠나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자기 병은 자기 못 고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이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 주께 간구했다 이 말은 뭐냐? 간구는 간절한 기도예요. 막 하나님을 눈물로 금식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작정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세 번이나 엄청나게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게 간구했더니 자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내 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대. 계속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이럴 수 있는데 뭐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만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대. 왜?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되었고 늘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더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딱 지나가는 경우 있지만 어떤 고난은요 계속 이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평생을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못 고쳐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서운해가지고 주의 종이 됐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나태해지고 아니라면 있잖아요. 꼭 그게 발동이 걸린대요.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다가, 아니, 깜빡하고 이제 자기가 좀 아니라고 목사로서 나태하려고 하면 딱 그게 드러나. 그래가지고, 그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의학적으로 이건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꼭 아니라고 나태하면은 그 딱 그게 발동이 걸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의학적으로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 도저히 사람이 그런 병으로 산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안양에 가면 새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2, 3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 사위가 이제 담임 목사 됐는데,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뭐냐면, 파킨슨 병이었어요. 여러분, 파킨슨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근데 이 파킨슨 병인데 그 안양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출석이 만 명이 넘는 파킨슨 병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내가 오늘 일이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르겠구나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사위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참 훌륭한 그런 사위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이어서 지금 그 목사님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늘 깨어 있도록 그런 거예요. 강남에 가면 서울에 지금 이제 하늘비전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그 원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유명한 부흥사예요. 대한민국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인물도 잘나고 뭐 부족한 게 없어 한마디로. 근데 그 아들이 뭐냐면 다리에가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그래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다리를 절어요. 그 암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예. 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제 원래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들을 막 장로님들이 아들을 데려다 목회를 여기서 아버지를 이어서 합시다 하니까는 목사님은 아니, 절대 안 된다, 안 한다고 딱 공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막 장로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조금 또 마음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전에 목사님 안 한다고 또 한다고 이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 부인이랑 뭐 암 걸렸으니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사우디를 갔어요.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암 걸렸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우디가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가서 선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선교를 했어. 나는 그냥 이래 죽든지 저래 죽든지 하니까. 그러니까 막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야. 막 거기서 엄청난. 아, 그래서 장로님들이 사우디를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 아들 그 담임 목사님 아들 목사녀가 아, 목숨 내놓고 선교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쫙 다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이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정말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게 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골수암. 근데 그 부인도 이제 유명한 목사인데 부인이 김영민 목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대학연합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이제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바꿨는데 이분이 또 성령 받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대학의 캠퍼스에서 막 뭐 무릎 꿇고 가다가 무릎 꿇고 방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연합교회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대학 어디 강단을 빌려갖고 했는데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수들만 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녀도 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고.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 이제는 우리 다 살기 틀렸다, 죽었다. 이런 소망이, 살 소망이 고난날 끊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야,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그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구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 너희들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빨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뭐냐?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사도와 우리 뭐냐면 자기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 중 환난을 겪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기 굉장히 막 가정이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깨져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가 가서 저같이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 가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먼저 깨져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이 그 깨어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한 분이 가서 그 가정이 깨어진 자매님에게 집사님에게 뭐라고 해요? 나도 옛날에 집사님처럼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위로가 돼. 자, 내 주변에 어떤 엄청난 지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암으로나 죽을 병으로 이제 나 소망이 다 없다 끊어졌다고 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질병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가서 하면 당신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쓰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아멘. 네,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그 왕들 가운데, 황제들 가운데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10명의 황제가 초기 기독교를요, 얼마나 박해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로마시 외곽에 있는 그런 공동묘지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250년 동안 거기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편지를 쓸 때 그런 어떤 엄청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막 화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도 막 거기서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직 나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구원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내가 좀 뭐 있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늘 우리가 안일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네가 고난 좀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오 너희 장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절대긍정으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본 시편 기자는 뭐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거기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그러대했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죠.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어떤 분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을 담아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자기만 보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